텔레비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와 내 아이들이 조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 가슴이 솜직해지곤 합니다. 지난 시기 방역사업을 서울이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 자신이 비상방역전이 주인이란 자각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방역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 방역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방역 설비를 갖췄다고 해서 방역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누구나 이 사업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통제하고 허상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존전차들의 출발 전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운행이 끝난 뒤에도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